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어서오다 안녕하세요. 보글보글하죠? 춥지 않아요? 어제부터 비가 안 나. 오늘 솔직히 오늘 새벽부터 비가 되게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우수 뭐라고 하는 거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오돌오돌 춥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비 오고 내일까지 비 온다는데 비 오는 날은 뭐다? 둥불이다. 근데 오늘따라 양이 되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원래 놀부 부대찌개 양 이렇게 많았나? 4인분 시켰거든요? 놀부 부대찌개 시켰고요. 우삼겹 부대 세트라고 4인을 시켰고요. 여기에 라면 사리가 원래 두 개가 들어가는데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하나만 넣었어요. 하나만 우동 사리 들어가 있고 무슨 햄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우삼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얇은 고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들어가 있고요. 날치알은 회끄녀님이 시작하는 천사하게 대박. 삼봉오라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회끄녀님 천사계를 감사해요.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먼저 일단은 얘기를 하고 4인분을 시켰고요. 그리고 날치알 치즈 계란말이 여기 치즈가 엄청 들어가는데 잘 늘어나나 모르겠네요. 이거 치즈를 한 5번 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넣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속에도 날치알이 들어있고 이 겉에도 날치알이 이렇게 뿌려져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메뉴는 간단하게 하지만 양은 푸짐하게 미니미니미님도 어서오세요. 눈이 부은 것 같아요? 밑에 화장을 좀 했더니 그런가? 밑에 화장을 하면 좀 젊어 보이지만 눈은 좀 부어 보인다는 것. 우리 해끈이 언니 한복오라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자 이제 끓인 것 같으니까 한번 건져 먹어 볼까요? 이제 좀 익은 것 같네. 이제 라면부터 먼저 건져 먹어야 돼. 라면부터 건져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면을 여기에다 건지고 국물을 좀 식혀 먹어야 되니까 좀 건져 놓읍시다. 불은 제일 약하게 해놨어요. 일단 좀 꺼도 되려나? 국물 일단 맛 보고요. 이렇게 하고 국물도 먹을 것도 살짝. 햇님은 샤랄라님께서 50개도 감사합니다. 여기 햄이랑 김치랑 떡이랑 뭐 겁나 많네요. 마카로니 들어있고. 햄도 들어있고. 뜨거우니까 조금 덜어 놓을게요. 식혀서 먹기 위해서. 불 끄시다, 그러고. 오늘 메뉴 치즈입니까? 비 오는 날은 진짜 국물이 땡겨요. 신기해, 그죠? 아까 샤랄라니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의정부가 맛있나요? 놀부가 맛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놀부예요. 뭔가 맛이 항상 똑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우동사리도 들어있고요. 어머, 라면 적당히 익었네요. 어머, 라면 맛있다. 개고야님께서 5개도 팬클럽을 또 감사합니다. 언니 놀토에서 얼굴샷 좀더 많이 넣었던데요. 좀 표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샤랄라님, 해님이 샤랄라님이 또 50개를 아닌데, 킹이 아닌데. 콩, 100클럽을 영원히께서. 가격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정신 차리자. 4인 세트가 4만 500원이었습니다. 우삼겹 부대 세트 4인이 4만 500원. 뿜뿜이 오셨습니까? 이거 맛있다. 날치즈가 잘 늘어날 텐데, 이거. 날치즈 진짜 많이 넣은 건데, 이거. 그래서 지금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계란이 12개 들어갔습니다. 12개. 상큼한 푸사가님께서 50개를 감사합니다. 어머, 치즈 안 늘어진다, 이런. 이런.
오, 뜨거워 보인다. 살짝 살짝. 아, 근데 치즈의 고소함이 오. 진짜 고소하다. 풋풋한 상큼한 풋사과님이 50개, 영꽃님 1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강다예리님께서 1개 팬클럽을, 우리 이호칠님도 50개 또 감사드리고, 해춘후라이님도 10개 또 감사해요. 치즈는 왜 그거 좀 시켜서 먹읍시다. 어우 뜨거. 치즈 피자 있잖아요. 늘어지는 거. 아우 좋다. 어우 대빵 그죠? 햇님 찐님께서 한 개 또 감사합니다. 확실히 치즈향이 많이 나가지고 훨씬 고소하네요. 날치알은 단옥마트에 샀던 것 같아요. 옆집 톡토로님의 50개도 감사합니다. 아 이건 맞아. 너무 오래 키웠나보다. 그 치즈가 안 들어나보다. 찌우파코님이 3개도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다. 아우 좋다. 어 그래요? 놀라운 토요일 동시한테 시청이 1위에요? 우와 대박이다. 열심히 해야겠다. 수왕 큰애님이 오셨고, 날치알 보관은 통에, 요만한 통에 덜어다가요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그때그때 딱 필요할 때 이렇게 깨서 써요. 칼로. 제가 오늘 먹고 싶었던 게 솔직히 라면보다는 이거를 자작하게 좀 이렇게 졸여가지고 여기다가 밥을 딱 비벼 먹고 싶었거든요. 요렇게 해서 햄 좋아. 내일은 부대찌개. 내일도 비 온다니까 쌀쌀하니까 부대찌개 드세요. 맞아 짜글이처럼. 살짝하는 것 같아요? 아우 근데 오늘은 땀 흘리고 각오하고 앞머리 빡빡 시작했죠? 아, 단원마트가 어디 있냐고요? 잠실에서 봤고요. 은근 좀 있어요. 나름 체인점이라. 아 내일 오전에 비 온대요? 우리 반중님이 4개를 도니버거님! 잘 계시네. 우리 보니버거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근데 찌개가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계란말이 너무 밝은가? 이렇게 하고 어? 수제비 사리. 보고 싶었어요. 그 토요일날 보시자네. 아 그리고 아이고 우삼겹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구수한 맛? 육수에서 조금 더 고기 육수가 들어가서 그런지 고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육수 국물에서 좀 구수한 향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두둠치님 1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어, 샤랄라님이 100개를 100개도 감사해요. 거기가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요즘 너무 부대찌개 메뉴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생겼던데요? 맞아요. 원래 한참 덥다가 그나마 오늘 비 와서 비 오고 해서 지금 추워진 거예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 님들아. 저 지금 코감기 완전 걸려가지고. 좋아. 오늘은 단무지 없습니다. 오늘은 물. 아, 북과자 해주먹님이 10개를 또 감사합니다. 두둠찜님 어서오세요. 비염에 닭두콩차가 좋아요. 네, 다음에는 지금 제가 흑마늘을 먹고 있거든요. 그게 또 좋다고 들어서 그거 다 먹으면 닭두콩차로 바꿔보려고요. 아, 정혜인 씨 어떻든가요? 아, 제가 언제죠? 일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구나. 토요일날 연남동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연남파크에 산책을 하는데 그 어디쯤 가게에서 밥 잘 사주는 누나 촬영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옆모습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술집에서 뭐 촬영하시는데 그래서 사진도 너무 그지같이 찍고 얼굴은 제대로 못 봤어요. 저 옆모습. 성덕이었죠. 아, 옆모습에도 뭘 해야 되나?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준하님도 어서오세요. 진실의 무대에 올라왔어요? 아영분 또 그런 걸 캐치하고 계시나? 근데 진짜 연남동은 한 블록 차이로 뭐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날치알 터지나요? 어? 소리 안 들리세요 혹시? 내 귀에만 들리나? 지금 제 귀에만 들리네? 우리 샤랄라님이 50개 또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약간 짜잘하게 튀기는 소리? 짜잘한 소리? 오빠 이렇게 돌아다니시나? 네, 수제배살이 들어갔어요. 어, 되게 맛있다. 홍아, 홍이, 홍님 100개를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이게 차돌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저번에 먹었던 거보다 더 맛있네. 역시 고기인가? 어, 맛있네. 자, 자, 쓱싹쓱싹 합시다. 좀 넣어서 밥에 살짝 비벼서 샥.
우리 파랑 간호사님께서 20개를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그녀님 가십니까? 저님은 아침 출근 일찍 하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그녀님 4개 사랑해 감사합니다. 숟가락이 작다. 입이 큰 편인가요? 입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배고팠나요 언니? 배고팠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맛있지? 우리 해님은 샤랄라님이 또 50개를 감사해요. 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핑크 부모님도 21개 팬클럽을 또 감사해요. 오늘 첫 끼처럼 먹어요? 오늘 점심 먹었는데 뭐 먹었더라? 근데 오늘 육수가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냄비 엄청나네. 맞다, 냄비 샀는데 님들아. 냄비 오늘 처음 개봉한 건데 키친 아트 4종 세트 99,900원이었나? 98,900원이었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크기가 이게 5리터짜리 5리터 여기 써있어요. 1리터, 2리터, 3리터, 4리터, 5리터.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 4종 세트를, 여기 찜기도 하셨더라고요. 4종 세트를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모십니다. 월요일이 오면 너무 반가워요. 월요일은 참 2년이 지나도 참 어색해요. 주말 지나고 오면 어색하냐. 톡토로님께서 100개를 톡토로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지금 딱 이제 조금 뜨거운 거를 조금 너무 뜨거운 거를 좀 이렇게 벗어나니까 지금 먹는 게 너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까도 너무 뜨거웠는데 좀 더 비벼서. 아, 여기에다 계란말이를 딱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우리 287님께서 또 50개를 또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우리 언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많이 사주시네. 왜 햇반 세요 맞나? 작아보네. 짱맛. 이제 먹는 거에 비해 안 찌는 거죠? 찌긴 찝니다. 운동 제대로 안 하고 하루 종일 먹는 날은 좀 쪄요. 우동사리도 넣으셨나요? 이거 들어가 있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나요? 아마 먹방 비데이는 소화가 좀 타고 나야 되는 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소화가 좀 잘 되니까 먹방 비데이 하는 것 같아요. 해커피님이 10개를 또 감사합니다. 해치누라이님께서 8개도 감사합니다. 보통 소화 시간이 그래도 한 12시 정도 끝나면 4시에서 5시 사이에 잘라 그래요.
뭐 홍아홍이 홍님께서 백구개를 백구? 어머 오빠 자식 주무시네 저기서. 어머 냄비가 커서 안 보이네. 어머 아! 와 씨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오빠 보여주려다가 큰일 날 뻔했네. 백구개 리액션을 해주세요. 백구개 리액션은 리액션이 하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정답. 계란말이 할 때는 사과팬 있어요. 사과팬으로 한 겁니다. 전 이 콩 들어있는 거 되게 좋아요. 콩은 싫어하는데 여기 부대찌개 들어와 있는 콩은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놀토 방송 갈 때 국가락 가져가서 장비 교체 한번 하겠다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옛날 처음에는 긴장해서 뭐 하라는 대로만 하고 말도 조신조신 하고 했는데 피디님한테 부탁했어요. 저 좀 되게 맡겨 달라고. 저도 편하게 하려고. 타요 알바생님도 10개 팬클럽을 또 감사해요. 한입만 대결이라. 저도 그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군요. 문세현 씨랑 한입 대결. 햇두두아님께서, 두두두두아님께서 10개를 또 감사합니다. 미소 엄마님도 12개도 감사합니다. 타미무니도 5개도 감사드리고요. 확실히 다른 비디오에도 먹방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짱이에요. 아이고 해니빠님도 감사합니다. 어머 수능군호님이 400, 500은 뭐야? 405개를 두둠치님도 5개를 우리 수능군호님은 항상 딱 밥값을 싸주시는 딱은 아니지만 항상 넘치게 주시는 오늘 수원 큰언니님 때문에 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뭐 또 밥값을 또 큰언니님 또 싸주셨네. 응? 아니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역시 그날그날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지니콩이님 18개 팬클럽을 또 감사합니다. 아 보조개요? 뭐 지금이야 보는 건 괜찮아 이쁘지만 이쁘다? 그래서 그렇지만 부러우시겠지만 나중에 요거 주름살 된다니까. 어머! 이팔치님 50개를 민용 우리 민용이 999개를 전용 리액션 감사합니다. 됩니까? 아 됩니까? 999개 야 저 센지니님 보소 저거 됩니까? 밥값이 아니라 냄비값이래. 내가 그걸로 맛있는 거 많이 해먹으리. 기다려봐. 나머지 3개 궁금해요? 그 20cm, 28cm 궁중 이렇게 있어요. 프라이팬이 20cm 요만한 거 하나, 28cm 일반 하나, 28cm 궁중 하나. 여기다 밥으로 바로 넣을게요. 아 2016년부터 유튜브로만 봐오다가 아프리카 생방 오늘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생방송 이렇게 안 올라오셨대. 생방이 훨씬 재밌는디. 국물 이렇게 해서 해치노라행님이 또 28개를 또 감사합니다. 요렇게 밥이랑 비벼서 뜨끈하게. 치킨 짱짱님께서
신혼부부 남편이랑 형님 보면서 저녁 술 한잔하는 재미에 매일 저녁이 다르죠. 예전처럼 술방 많이 해주세요. 술방을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언젠가부터 술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리고 술 먹은 다음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몸 상태 봐서 그때그때 땡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별이 없네요. 님들아 어쩌게 나 이거 샀는데 뭐 보여요 이거? 뭘 샀는데? 플라밍고 혹시 보여요? 별 빼고 저거 너무 사고 싶어서 기다려 샀는데 불을 켜면 플라밍고 모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못 끼고 있어요. 봐봐요. 이게 되게 이쁜 분홍색인데 안 보이네. 왜 산 거야? 그러니까요. 아유 아까워 돈 아까워. 방송에서 이쁘게 보이려고 했더니. 얼마였지? 미에 얼마였지? 아, 테레비 나오시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잠깐 나오는 입구 쓰레기 맞네. 아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인스타 한번 올려볼게요. 진짜 예쁘단 말이에요. 요거요? 요거는 요것도 이쁜 쓰레기. 그럼 이거 뭐 회나 뭐 초밥이나 일단 이게 장식용 잎사귀예요. 명이나무는 아니고요. 명이나무 누구야? 명이나무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해님께서 10개로 팬클럽을 또 감사합니다. 맞아. 플라밍고 저거 대짜거든요, 나름? 저게 4, 5만원 했대요. 저 입고가 안 돼가지고 며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응? 연잎은 아닌데? 연잎하니까 생각나는데, 연잎. 연잎. 두둔치님께서 50개도 감사합니다. 아 그거 그거 우리 홍가홍이 홍님께서 또 109개를 알알 109개를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아 그거 있잖아 중국 요리 중에 왜 오향장육인가? 뭐지? 약간 간장소스 오향장육 맞아? 아 동파육! 해카님께서 200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해카님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우리 얼마나 맛있... 해님께서 어머 저번에도 쉽게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자 끝나고 드릴게요. 지금 드리면 또 방송 꺼집니다. 어 너무 쩝쩝했어요? 어 죄송해요.
연남동에 연잎오르산 쩐의 동파육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녹화 떠왔거든요. 그거 제가 5월 7일로 업로드 시킬 겁니다. 생방송은 안 뜨고 그냥 요즘에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생방송은 솔직히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녹화를 뜨는 거예요. 녹화를 떼서 제가 쉬는 날이던가 방송 못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한 편씩 한 편씩 올릴까 해요. 제가 5월 7일 날 어디 가서 방송 못하거든요. 아마 그날 업로드 시킬 것 같습니다. 출장 먹방. 에이, 브이로그까지는 아니고. 그거 연남동 유명한데 이름 뭐다? 아, 중화복춘. 요즘에 맛집 사이에서 좀 유명한 곳이죠. 연남동에 중화복춘 제가 녹화를 떠왔습니다. 친구랑 가가지고. 우리 287님이 또 50개를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순님님도 어서오세요. 네, 미리 녹화를 떠났어요. 저번 주에. 밑에 입은 사신 건가요? 네! 이거 식자재 마트 가시면 또 팔아요. 몰랐는데 한국에도 팔더라고요. 일본에서 샀는데 식자재 마트 가니까 있더라고요. 어머, 내가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었다. 국물이 많아갖고 오늘은 다 못 먹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다 먹네요, 먹기는. 집에 있는 나무 뜯으신 거 아닌가요? 이런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사왔다니까. 아유, 국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아, 처음보다 좀 걸쭉해진 게 더 좋네요, 국물이. 중국은 모든 2인분입니다. 중국 음식이 약간 양이 많죠. 아, 맞다. 그리고 중화보충 갔다 왔는데 다 소짜로만 시켰는데도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두 번째 갔다 오는 거였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거기 진짜 완전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정말 다양한 맛이 나는?
중화 복춘. 그게 복춘은 거기 사장님 성함일걸요? 입이 짧아 82개 못 드세요. 뭐가 82개요? 아, 몽상. 몽상 82개. 이것도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하나는 빼 먹어봤어요.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맛있더라고요. 누가 크래커? 수제 누가 크래커? 16개. 항상 맛은 봐야 하는. 아, 그래요? 중화복지 1호점, 2호점 맛이 달라요? 아무래도 요리하시는 분이 다르니까. 저 연남점 갔다 왔습니다. 대만 후에 유명한 누가 크래커 있잖아요. 뚱뚱하니 괜찮더라고요. 아, 저 82개를 먹을 수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홍아홍이 홍님께서 또 200개를. 어머, 언님, 주님, 벌써 오늘? 응? 저는 언니 터지시네? 홍아홍이 홍님, 홍님? 200개를 또? 오이, 뇽! 홍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고민하고. 아니, 아침에는 공복이기도 하고. 우리 경공기님께서 또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롤토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 하려다 또 까먹었네. 이런. 아, 씹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남들보다 이가 4개가 더 있어요. 랜디 찡찡이님께서 3개월 연속 구독을. 어머, 우리 구독 감사합니다. 찡찡님 3개월 동안. 그래서 4개가 더 있고 좀 빨리 씻기도 하고 좀 오래 씻기도 해요. 그리고 원래 잘 씹지 않은 게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잘 씹어 넘기고 있습니다. 위도 4배라니. 여기 소도 아니고. 사랑니가 4개가 더 나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착붓으로 돼 있어서. 사랑니 4개가 너무 착붓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되게 크게. 여기도 크고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한번 씹을 때보다는 뭔가 더 많이 씹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어머, 홍기님께서 또 109개를 오늘 달리시네. 홍이님 감사합니다. 아, 그럼 사랑니 빼신 적은 없네요. 아, 저 그랬다는 얘기 아니야? 치과 의사쌤이 어머, 이렇게 잘
참 잘 잡은 사랑니가 참 대단하시다고. 진짜 안 건드려도 되겠다고.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아우지인님께서 한계 팬클럽을 또 감사합니다. 전 사랑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그냥 이처럼 있어서. 근데 그거를 성인 돼서 한 20대 후반인가? 20대 후반인가 30 초반인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아무 말 없으시다가 아 근데 지나가는 말로 어우 사랑니가 어쩜 네 개가 이렇게 잘 나있냐고 그냥 이처럼 그때 알았어요. 검은콩새알님께서 10개를 또 감사합니다. 콩새알님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검은콩새알? 쓰나미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당구토끼님 6개도 감사합니다. 괌 여행 가서 괌에서 보고 있어. 우와! 괌 과자 있는데 가만 세부구나 여기. 친구가 세부 놀러갔다가 세부 과자 사다 갖고 왔는데 감이 안 나. 추삼이 잘. 강희혈 내꺼님께서 한 개 더 감사합니다. 휘열님은 누구야? 이제 배가 살살 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희열은 강다니엘인가요? 아 진짜요? 강다니엘 씨가 휘열이에요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 뜨거. 아직도 안 뜨겁네. 아 별명이에요? 왜 별명이 희열이요? 샤랄라님께서도 77개를 또 감사합니다.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저의 한국 이름은 김미강이고요. 뒤에 수납장이야. 저거는 이케아 겁니다. 언니 만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천님, 1100님. 미역 아닙니다. 밥이 좀 짜다. 밥이 없네요. 저의 자만이었습니다. 또 밥이. 아, 밥이 못 들었네. 접시가 아니라 일회용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이게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시제대 마트에 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피부! 와, 저는 이거 막 바꾸려고요. 요번 주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샤랄라님께서 102개를 또 뭐 털으셨나? 107개? 아, 바나나. 어머, 깜짝 놀랐네. 바나나 입이요?
완전 걸렸다. 기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녹화 끝나고.